됩니다. CBS와 미래 목회 포럼이 함께하는 희망의 목회 현장을 찾아서 오늘은 노숙인과 지역 독거 노인들을 돕는 데 앞장서는 종교교회를 찾았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새벽, 노숙인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날씨가 추워진 요즘, 따뜻한 밥과 국을 맛있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손길이 한결 분주해집니다. 특별히 이날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 봉사자의 도움으로 떡까지 대접할 수 있어 더욱 풍성한 아침 식탁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종교교회는 매주 화요일, 화요 만나 시간을 통해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사 제공은 지난 2005년부터 해왔지만 옷과 쌀 등은 오래전부터 교인들에게 수시로 기부받아 노숙인들을 지원해왔습니다. 이분들이 세상에 나가셔서 참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다시 참 역군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됐으면 해서 저희들의 조그만 그런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종교교회가 있는 종로구는 정부 청사와 대기업 등이 있는 반면 한쪽에서는 여전히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존재하는 동네여서 교회의 복지활동이 중요합니다. 종교교회는 지역 내 전통 있는 대형교회로서 노숙인 봉사는 물론 사랑의 쌀 전달하기, 반찬 전달하기, 장학금 지급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지역사회에 꼭 도움이 되고 또 격려가 되고 성경의 말씀대로 지역사회 사람들이 좀 살맛 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가 돼야 되지 않나. 이 교회는 지금까지 해온 봉사활동에 집중하는 한편 북한 도끼 사역에도 특별한 관심을 쏟을 계획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이라도 그들에게 함께 나누고 정말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북한 사역. 종교교회는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